네, 자 오늘도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 상승입니다. 자 요즘 개별 장세다 보니까 개별주를 아예 그 지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PNT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 LG이노텍, ISIC 서민성 수석 팀장 하락, 한국내화 원익큐브입니다. 서민성 팀장은 최근 계속해서 오를 때마다 현금화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죠.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전기차 관련주,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상승, 마크로젠과 포인트 모바일에 관심이 높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과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창원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에 이 실적이 좋아질 업종 내에서 또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보면은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미국은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성장 중심으로 지금 수급 좀 쏠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소비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금융주들이 좀 부진한 상태고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역시 이제 그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이제 빅테크 일부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2차전지라든가 인터넷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일부 바이오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 나타나는데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 내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들고 있고요. 그런 섹터 안에서 가장 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코너에서 제가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BN 대조전자 재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재 종목들은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BN 다 사상 최고가를 갔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오늘 아직은 좀 덜 올라가고 신고가를 가지 않는 섹터가 대부분 2차전지 쪽은 장비 쪽이라고 봐서 2차전지 장비 쪽은 오늘 관심 가질 필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에 관심이 있다. 2차전지 오늘 언급이 좀 많이 되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수요 사이클에 대해서 시각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는 업종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불확실성이 최대한 적은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IT 좋다라는 것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그 선반영이 된 부분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많은 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 기업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IT 이야기 나오면서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이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예전만큼의 애플 관련주, 애플에 대한 주가의 관심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또 왕의 기한이라는 또 타이틀을 걸 만큼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 기록을 또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도 좋고 뭐 다른 섹터도 좋고 하지만 결국 이 애플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 관련주로서는 LG이노텍이 가장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LG이노텍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이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 새로운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반기에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뭐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모델도 출시가 기대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이 모바일 수요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애플 관련 수혜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
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창원 차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그 실적 개선 섹터 내에 그렇게 관심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세요? 네, 앞서 예고드린 것처럼 PNT라는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롤톨 기술을 이용해서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장비를 주로 만들고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2차전지 소재의 4대 소재가 양극재, 극재, 분리막, 전해액인데 전해액을 뺀 나머지 관련 장비를 동사가 다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이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까지 그 폭넓게 되어 있고요. 그 일본 업체랑 CATL 빼고는 웬만해서는 PNT 장비 다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롤툴 방식으로 이용해서 뭐 코팅 및 건조, 그 압축, 절단 이런 그 세 가지 그 장비를 주로 하고 노칭 장비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한 40% 정도 되고 있고 2차 전지 분야 매출은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1분기에 1,900억 정도 늘었습니다. 1분기 말 사업 보고서 보면은 수주 잔고가 5,000억이 넘었어요. 5,400억 정도 남았는데 2차 전지 부분 수주가 뭐 2,900억으로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2차 전지 상당히 특화가 돼 있다고 좀 예상이 들고 동사가 그 구미 1에서 3공장까지 캐파가 5,000억인데 내년까지 4공장 캐파 5,000억 캐파가 완성이 되면은 연간 1조 캐파가 좀 완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SK 넥슬리치 그의 이제 동박 그 장비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그 동박 업체들이 지금 워낙 그 쇼테지가 막 동박 쇼테지가 심하다 보니까 동박 그 캐파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거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다 지금 미국 진출하고 있고 유럽에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서 여기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증설에 그 해당 그 수혜가 되는 게 바로 PNT라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헝가리 그 삼성 SDI 헝가리 궤주 공장에 그 배터리 그 조립 공정 장비를 공급한 거라든가 뭐 노칭 장비까지 납품한 것들은 좀 긍정적이고 또 중요한 거는 프랑스 최대 배터리사 사쿠테 전국 공정 장비를 턴키로 납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테스트 공정이 6기가와트인데 전체 그게 한 180억 정도 수주 금액인데 실제 거의 예상하는 게 한 60기가와트까지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 한 1,800억 정도의 그 잠재 수주도 가능할 거라 봐서 그 이후부터 지금 주가 저점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은 다소 좀 부담될 수 있고 따라잡는 데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뭐 PNT라든가 아니면 모니 PN이라든가 지금 아직 덜 올라가 장비 쪽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대출 매출액은 한 5천억 정도 한 영업이 7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00억에서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900억을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적정 주가로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 내후년에는 실적이 더 좋겠지만은 일단 보수적으로 그 정도로 잡아보고 한번 오늘 그 2만 4천을 전후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NT였습니다. 김태성 팀장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 관심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략주도 전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제가 앞서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반도체 IT 본업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체크를 해보면 저는 중소형 이 소부장 안에서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심있게 볼 만한 조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 혹은 메모리 반도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메모리 쪽보다는 여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규모 파이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뭐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쪽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비메모리 관련해서 저는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